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의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이 책, 통섭과 투자라는 마이클 모부신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의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마이클 모부신 교수의 책은요, 이책 말고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그책 역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분은 경력을 살펴보자면은 이제 블루마운틴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리서치 센터장으로 있고, 그리고 여러 군데 기관터 펀드 매니저로 활동을 했으며, 이 복잡계각의 창립 기관이자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연구를 체계적으로 주도하는 센터피 연구소의 이사의 의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계각, 그리고 물리학, 생물학, 그다음에 심리학, 그리고 기존의 경제경영학에다 인문학까지 융합해서 통섭적인 그런 투자가 돼야 주식에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부는 이제 투자 철학에 대해서, 2부는 투자의 심리학에 대해서, 3부는 혁신에 대해서, 4부는 복잡계 과학이 그죠?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두 번째 파트와 네 번째 파트가 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부제에도 나와 있는 찰리 멍거, 이제 워렌 버핏의 멘토이기도 하고, 워렌 버핏과 이제 버크셔에서 부회장이기도 하잖아요. 찰리 멍거가 했던 정신적 격자 모형에 의존을 해서 이 책을 구성했습니다. 정신적 격자 모형은 방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정리해 현실 세계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학계에서 개별적인 지식을 단순하게 잘 암기하던 우등생도 현실에서는 사생활 바보에 불과한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즉, 공부 잘하고 서울대 나왔다고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격자 형태로 이론적 모형을 연결하고 구축된 모형들의 경험을 입혀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학문 분야를 참고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분은 훌륭한 투자 철학은 훌륭한 다이어트와 같다. 장기간 고수해야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요. 특히 실적이 좋은 펀드 매니저일수록 회전율, 즉 회전율이 낮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즉 회전율이 원인이 돼서 실적이 높은 실적이라는 실적이 나왔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학적 특히 이 책에 나심 탈레프가 많이 인용이 되거든요. 나심 탈레프의 행운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엔티프레즈 같은 책들이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특히 기대값에 민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대값을 그쵸? 확률과 구분할 줄 알고 그쵸? 기대값이 높은 쪽으로 행동을 할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그쵸? 그런 수학적 마인드를 그쵸? 그런 확률적 마인드로 세상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공한 펀드 매니저들을 보면요, 베이비 루스 효과. 베이비 루스는 삼진도 많이 당했지만 홈런도 많이 쳤잖아요. 그렇게 10개의 종목을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일거에 적힌 손해를 볼수 있지만, 성공한 한두 개에서 대성공을 했은 그런 기대값이 큰 쪽으로 그죠? 선택을 하는 베이비루스 효과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분이 이 책을 쓰던 시절이 2000년대 중반인가 후반인가인데요. 이 15년 연속 그 당시 시장을 이긴 펀드 매니저는 단한 명이었대요. 레그 메이슨 밸류 트러스트의 발 밀러라는 펀드 매니저인데요. 확률적으로 22만 3천분의 1이랍니다. 그냥 그 미국에 그 정도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단한 명이니까요.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사람도 이 책에 보면 옴기니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경제경영서, 투자자문서를 가장 잘 번역하신 이건 씨인데요. 이건 씨의 번역에 따르면 이제 지금은 완전히 망했답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요, 많은 분야를 다양하게 조금씩 아는 게한 분야를 깊이 아는 것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즉, 이샤 빌린의 비유를 들면 여우와 고슴도치형 인간 중에서 여우의 적중률이 더 높고, 장기적으로는 고슴도치는 여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식 시장의 어떤 법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환연평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적합한 뭐랄까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복잡계 경제의 대표적인 형태인 주식시장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끊임없이 책에서 끊임없는 학습을 있고야말로 위대한 리더의 혁성이라는 말로 공부하는 CEO를 되게 좋아하고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읽고 생각하는 CEO를 좋아한다. 이런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일론 머스크를 지금 약간 테슬라의 주가가 거품이라고 생각돼도 일론 머스크를 제가 칭찬한 이유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책을 읽는 사람이죠. 워렌 버핏도 말할 것도 없죠. 워렌 버핏도 나이 넘는 이 나이에도 여전히 책을 읽고 유일한 취미가 독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분은 이제 투자의 다양성만 유지되어도 그리고 효율적 시장이 효율적이 되므로 추가 수익을 달성하는 데 체계적인 방법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어떤 얘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시면서요. 예, 그죠? 투자의 다양성이 그죠? 예, 그 말, 야, 그 말을 좀 옹호하면서 그 투자를 그죠? 이제 열 군데보다 한두 군데에 집중해서 그죠? 기대값을 높이는 쪽으로 그죠? 예. 그래서 많은 편향들이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런 심리적 오류 그리고 어떤 물리학이나 생물학적 지식들이 이제 동원이 되는데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시장과 기업은 사회적 구조물이지만 자연과 특성과 아주 비슷하다. 뇌발달과 산업혁신 사이의 유사성은 한 예일 뿐이다. 투자할 때 혁신만 고려하면 곤란하고 시장이 혁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예, 그리고 너무 멀리 보면 바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안전운전을 감당할 수 없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적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멀리 길게 인지하려 하지 말고 또 바로 앞을 그냥 근시안적으로 너무 바로 앞에 시달리지도 말고요. 예. 그리고 이분은 또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복잡하게 모든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이유가 투자 방식과 투자 기간이 각기 다르고 이게 적응 결정의 규칙입니다. 투자들이 서로 거래하고 집합입니다. 그리고 두꺼운 꼬리에서의 가격 급변, 비선형성입니다. 투자자의 상응 모방, 피드백 과정이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계의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렇게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주식이 오르면 왜 올랐는지, 주식이 내려가면 왜 내려갔는지. 그거는 인간의 본성, 실수를 예방하려면 설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분은 이제 나심 탈레프가 얘기했던 안티프레질, 부정적 변동성이 늘어나면 오히려 혜택을 입는 경우, 그렇죠? 그게 프레질이 아니라 안티프레질을 키워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점에서 많은 점에서 이제 나심 탈레프와 어떤 면에서 좀 마이클 모비시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책 이제 부록이 아주 좋아요. 부록이 뭐냐면 이제 찰리 멍거의 어떤 이제 정신적 격자 모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시스템이 모두 22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그다음에 물리의 세계가 9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생물학의 세계가 15가지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관련돼서 심리학적이죠. 23가지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좀 생물학적으로 그쵸? 좀 알아둘 지식들이 그쵸?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얘기들을 정리해 볼게요. 생물학은 첫째, 보상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보상에 반응하죠. 그렇죠? 주식시장도 결국 인센티브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협력과 공생이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경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협력과 공생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라 그렇죠? 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랄수록 특히 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섬 게임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협력과 공생도 알아야 될 시기고 세 번째는 에너지 소비 최소화 경영입니다. 예, 연력하게 지배하고 제한된 에너지의 자원을 투구 경쟁하는 물질 세계에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생물학적 유체는 생존에 지독히 불리할 것이다. 좀 이런 그런 에너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결국에 테슬라도 그렇고 에너지 기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뭐 플랫폼 기업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결국 이번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경향으로 이제 우리 문명이 진화하고 주식도 이런 방향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네 번째가 적응입니다. 이건 당연히 그렇죠. 예. 이거 적응하는 자만이 또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입니다. 이제 저는 이 지원자, 모부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한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각으로 여겨졌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붉은 여왕 효과. 공진화 군비 경쟁이라는 뜻으로,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하는 말 있잖아요. 자, 여기서는 있는 힘껏 달려야 제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그러니까 노두다 열심히, 그쵸? 주시장에 뛰어든 사람이 공부를 하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죠. 공진화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일곱 번째 복제, DNA이고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고, 이제 투자 관련 책을 쓰고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 물려주고 싶어서거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위계질서 또는 다른 조직화 본능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자기보존 본능이고요. 그럼에도 유기체의 DNA에 강력한 자기보존 본능이 없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기체는 물론 DNA도 사라질 것이다.
10번이 단순한 생리학적 보상 추구. 이것도 장려합니다.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그런 순간순간 느끼는 희열, 오늘 벌었다, 오늘 얼마 벌었다, 이런 희열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트레이더들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캘퍼들은 더 하고요. 선택적 진화는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 생물학자 스티븐 핑거, 나심탈부드 비판을 했던, 확률을 제대로 모르는 이제 심리학자라고 비판을 했던 스티븐 핑거, 또 그리고 또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는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의 라이벌이잖아요. 선택적 진화를 11번째로 알아야 될 생물학적 지식으로, 그렇죠? 주장을 하고요. 12번째는 멸종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멸종을 하고, 그렇죠? 저도 놀랐어요. 1896년인가요? 그때 다우존스 지수가 나올 때 그때 올랐던 기업 중에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지지가 하나 남았던데 지지도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만큼 멸종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것이 천년만년, 글쎄요, 10년 정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13번은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는 자연과 공존하는 여느 유기체 집단을 말한다. 항상 주식시장도 생태계로, 복잡하게 생태계로 이해를 해야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생태적 지위는 틈새입니다. 많은 유기체들이 생존을 위한 경쟁과 행동의 수단으로 생태적 지위를 찾아낸다. 그리고 15번째가 덤바의 수인데요. 영장류 동물학자 중에 로빈 덤바가 있습니다. 영장류는 알고 지내며 친밀하게 신뢰할 수 있는 개체의 수는 심피지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가 한 100에서 250 정도라고 추정했는데, 인간 활동과 사회관계를 연구한 일련의 연구 결과들을 뒷받침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렇죠? 덤바의 수 정도의 어떤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선에서, 즉 주식시장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안다고, 그렇죠? 꼭 돈을 버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분의 말이 정말 옳다. 그렇죠? 여러 학문을 통섭하는 능력이 진짜 투자 지식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어떤 이 마이클 부부신은 확신을 하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통섭과 투자는요, 주식에 대해서 저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그리고 랜덤워크 이론도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을 꼭 읽어보고요. 이 책에서, 그쵸? 이 책의 저자가 얘기했던 많은 투자에 관련된 철학과 심리와, 그리고 혁신적인 기업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복잡해진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과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